가격이 빠지는 데에다가도 투자할 수 있다. 오, 진짜요? 선물시장은 뭐 때문에 열렸다? 위험 회피 목적으로 열렸다. 그래서 내가 잔고가 없더라도 하락 방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선우입니다. 혹시 아직도 국내 주식 투자만 고집하시나요? 세상은 넓고 투자 방법은 다양하다. 자, 오늘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선물, 그 프레젠트, 고마운 사람에게 주는 그 선물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선물일지, 이 해외 선물 도대체 어떤 뜻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바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데이 클래스 해외 선물 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증권에서 해외 선물 담당하고 있는 송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선생님, 그러면 이 해외 선물이 도대체 뭐예요? 해외라는 말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투자할 때. 근데 선물이라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용을 들으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실 겁니다. 미래에 나스닥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를 나는 살 수 있도록 거래소가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 그걸 우리는 통상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랑 또 다른 개념, 선물. 나스닥 선물은 미래의 가격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가격대로 가격이 변동되는 거를 상장시켜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나스닥 선물. 아.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S&P 500 선물. 삼성증권에서는 거래가 안 되지만 원유에 투자하는 원유 선물. 금에 투자하고 싶을 땐 금 선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뭔가 들어본 듯한 수많은 그 경제 기사에서 많이 접해본 듯한 그런 단어여가지고 그 알듯 말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이 왜 필요하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상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가격이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변동을 나는 회피하고 싶어.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시장이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난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그 정도 가격에서 딱 고정시켜야지 하고 미래에 나스닥 지수 가격의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거죠. 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는 그런 네. 개념인가요?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먼저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니 네. 가격을 고정할 수 있거든요. 현재 나스닥 가격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정시키겠다라는 목적, 그런 위험관리 목적으로 선물이라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구나. 이렇게 시작된 선물 시장이 좀 몇 가지 특별하고 매력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특징을 활용해서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해외 선물 상품 거래가 엄청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투자하시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런 해외 파생, 해외 선물 특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미래의 가치를 내가 이제 predict,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래잖아요. 매력적이기는 한데 또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개념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네. 특징들을 한번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특징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리스크를 줄이고 또 전략적으로 뭔가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만들어진 시장이 무슨 시장이 선물 시장이다. 네, 그렇죠. 그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격이 많이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변동성을 생각해서 조금만 증거금을 받는 거예요.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경감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해외 파생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증거금 일부만 납부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게 해외 선물 시장의 특징이다. 당장 이렇게 막 현금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1억만큼 내가 사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500만 원만 너가 가지고 있으면 1억 원어치 사게 해주는 계약을 맺을게. 대신 가격이 빠져서 손실이 나거나 내 500만 원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너가 낸 500만 원은 최소한 400만 원 이상으로는 매일매일 유지해줘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랑 맺는 건데요? 거래소랑. 아~, 아! 투자자는 500만 원으로 레버리지 20배를 일으켜서 1억 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 1억 원에 투자하면 1% 움직이면 얼마 수익일까요? 100만 원이죠. 아, 선생님. 되게 어느 정도는 알죠. 투자자님 네. 빠르신데. 네. 근데 난 얼마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500만 원. 근데 100만 원이 움직였어요. 이건 수익률이 몇 프로 났을까요? 20%. 난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냈으니까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투자한 거는
주식에는 1억 원어치를 투자한 것이다. 이게 증거금 제도이고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선물 시장이 갖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특징은 가격이 빠지는 데에다가도 투자할 수 있다. 오, 진짜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선물 시장은 뭐 때문에 열렸다? 안정성. 위험 회피 목적으로 열렸다. 보통의 가격 하락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내가 잔고가 없더라도 하락 방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나스닥 선물에 매도해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에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해외 선물의 몇 번째 특징? 두 번째. 오케이. 한국 사람들 3세 가지 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CME,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선물 종목은 하루에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1시간만 안 되고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날짜는 바꿔줘야 되니까. 1시간 정도 쉬고 계속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될까? 전 세계가 사실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영향받을 수 있고, 러시아 문제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영향받을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선물 시장이 왜 만들어졌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시장이 다양한 외부 변수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시장이 계속 열려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다. 23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선물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장점만 있는 투자는 또 없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예. 투자하기 전에 좀 유의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사람 성격에 따라 장점,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장점만 있는 상품은 없다.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다. 레버리지가 높다? 투자를 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큰 손실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할 것도 없고요. 레버리지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레버리지가 크다,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특별히 해외 선물의 경우 내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격이 특정 수준을 벗어나버리면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포지션을 청산시켜버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봐도 위험이 존재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선물 시장은 계약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약. 계약에는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한 선물은 거래소와 나랑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개월 단위로 상품이 상장이 되는데요. 9월물, 12월물, 24년 3월물,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상장이 됩니다. 만기까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정산되는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는 현금으로 싹 정산시켜버립니다. 천년 만년 선물 잔고를 제가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고 알찬 삼성증권 원데이 클래스. 이번 클래스에서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봤던 이 해외 선물,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이 있고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을 통해서 해외 선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실전편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전편에서는 삼성증권 해외 선물 서비스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주문 화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실전편 보러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